네 번째 원리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자,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우리는 종종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 참 저 사람 안 됐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가졌던 비전을 다 잃어버리고 약속도 다 잃어버리고, 성경에도 보면 많은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주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저 사람 변했네, 아, 이런 말 가운데는 긍정적인 의미보단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제일 불행한 말이 있다면, 아, 목사님 변했네, 이런 말일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불행한 말이 있다면 저 사람 변했네 라는 말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아주 큰 사건, 약속의 사건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는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 가운데 두 번의 하나님께서 비전을 확증하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처음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걸쳐서 나오는,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1년쯤 광야를 방황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정탐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확증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38년 동안 더 광야를 헤매게 되는 일이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소유할 자격을 갖추지 못함으로 인하여 방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축복을 소유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오늘 저는 이 자격에 대한 부분을 이 비전과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기억하시나요?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하셨을 때 그게 진짜 정탐이었을까? 이미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 12명이 그 땅에 가서 정탐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을 확증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서 12명이 갔는데 10명의 사람들이 그 땅을 보고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흥미롭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그 땅인데 그 땅을 보고 오라 그랬는데 10명의 사람들이 그 땅을 보고 간담이 녹았다. 2명의 사람들만 그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소유할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면 그 약속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45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비전을 확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마 45년이 지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의 머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많은 것들이 희미해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45년이 지난 이날 85세가 된 갈렙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던 모세를 통하여 확증해 주셨던 그 말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아, 오늘 그런 삶을 위한 또 하나의 비결, 하나님의 약속을 비전으로 붙드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 원고를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새벽마다 이 원고를 다시 한번 봅니다. 묵상하고 묵상하고 또 읽다 보면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때가 있죠. 제가 어제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데 약속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냥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일인데 제 마음속에 와닿은 게 있어요. 아, 약속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약속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 약속하던 거 기억하세요? 꼭꼭 약속해? 그럼 우리 뭐 걸었어요? 새끼손가락 걸고 꼭꼭 약속해?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 새끼손가락 가지고는 부족해. 그래서 찍어 흰돌이 있고 막 이렇게 복사하고 막 그렇게 약속하잖아요. 당연한 얘기인데 약속해 라고 하는 이 약속이 서로에게 확증되지 않으면 이 약속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약속을 하면 우리 칼렌더에 기록하죠. 몇 날 며칠. 근데 요즘은 이 구글이 다 연동되면서 이
컴퓨터 프로그램 속에 스케줄에 이렇게 넣어놓고 장소까지 적어놓으면 여기에서 15분 전에 혹은 하루 전에 약속을 다시 확인하라고 나오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차를 딱 타보면 차에 이미 거기에 약속한 구글과 연동이 돼서 지도에 딱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신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 약속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리마인드 되고 그것이 이루는 시간까지 될 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약속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 갈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마음속에 담고 끝까지 붙잡았던 사람이에요.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갈렙은 이야기합니다. 그때나 이제나 나는 여전히 똑같다. 자, 오늘 말씀 다시 봅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몇 살?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자, 오늘 갈렙이 그때나 지금이나 45년이 됐으나 나는 여전히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나이와 생물학적인 우리 생체에 대한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갈렙에게 있어서 내가 여전히 젊다고 생각한 것은 뭐냐면 그때 가졌던 꿈을 내가 지금 생생하게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 우리 꿈과 비전,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저도 언제부터인가 그런 소리 듣는 게 참 좋아요. 목사님 젊어 보이네요. 지난주에도 로비에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젊어지셨어요? 거짓말인 거 아는데도 그게 좋은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제 산 날보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젊어졌다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부터인가 젊어졌다 이 얘기가 마음에 쏙 들기 시작하면 죽을 날이 가까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우리들이 젊다는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가 올해 제 아내하고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세상에 제가 젊은 여자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제 아내가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생체 나이가 저보다 10년이 젊게 나왔어요. 이야, 젊은 여자하고 살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에게 젊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긍정적으로 들리는 거죠. 그러나 젊게 보인다라고 하는 신체적인 나이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거짓말인 거예요. 자, 이 갈렙이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이야기냐면, 갈렙의 모습을 보며 그 갈렙의 주위에 나쁜 청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갈렙, 당신은 보니까 이미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꿈은 이룰 수 없습니다. 근데 갈렙이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요,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생생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늙었다, 그것은 어떤 말과 동의어일까? 어쩌면 꿈이 변질되면 그것은 늙은 사람이다. 제가 이 강단에 서서 많은 꿈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며 목사님 변했어요, 목사님의 꿈이 변질됐어요 라고 속에서 생각하고 있다면 제가 늙은 거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셨던 그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소명들이 어느 날 변질돼 버렸다면 여러분들은 늙은 거죠. 반대로 이야기 안 되면 다시 우리들 가운데서 그 가슴이 뛰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그 일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젊은 사람인 거죠. 젊다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나이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여호수아 14장 7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갈렙은요, 그의 눈에 보는 것을 성실하게 보고했다. 자,
이 말씀은 어디와 연결된다고 이야기를 했냐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아,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야 되겠다 하면 민수기 13장과 14장을 읽어야 될까요? 안 읽어도 될까요? 읽으시는 게 좋은 거예요. 자, 거기에 가데스 바네아로 정탐꾼을 보냈던 이 아이가 나오는데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리고 30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전 말씀을 묵상하다기 참 흥미로운 일이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똑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헤브론에 가서 12명이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10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2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똑같은 것을 보는데 이것이 기회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똑같은 것을 보지만 보는 것이 달라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구나.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이제 또 이제 잊혀져가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는데 오늘도 이제 세 분의 목사님이 이제 사임 인사를 냈는데 우리 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왔다가 또 다른 곳에 가기도 하고 담임 목사로 나가기라도 이렇게 사역을 하죠. 여러분들 기억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두 분이 지금 이제 담임 목회자로 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정삼희 목사님, 또 하나는 장승건 목사님, 기억하시나요? 제가 98년도에 한국에 와서 만나교회 처음 사역을 할 때 제가 이제 만나교회 이제 기획 파트를 만들어서 이 교회를 분당해서 어떻게 좀 새롭게 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때에 정삼희 목사님은 전도사였고 장승건 목사님은 평신도로 간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제 마음속에 참 끓는 열정으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밤을 새워가며 일을 할 때였고요. 그래서 새벽이 되면 새벽까지 일을 하다가 이게 퇴근하면서 새벽에 이렇게 해장국을 먹고 갈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주로 먹던 게 감자탕이었어요. 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제 이 감자탕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권사님이요, 감자탕을 싸가지고 오셨는데 세상에 설교를 듣고 싸가지고 온 게 아니라 싸가지고 왔는데 감자탕 얘기를 해서 너무 놀랬다고. 제가 감자탕을 너무 좋아하는데 또 싸오시면 안 돼요. 못 먹습니다. 감자탕 지금도 제가 참 좋아하는 거군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감자탕을 먹을 때 이렇게 뚝배기에 이렇게 먹은 게 아니라 전골에 이렇게 끓여가지고 새벽이 되면 다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이렇게 감자탕을 앞에 놓고 끓는 걸 이렇게 기다릴 때 이렇게 정삼희 목사님이, 전도사였던 정삼희 목사님이 그 감자탕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게 몇 번 뼈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수의학과 출신이에요. 저는 감자탕에 끓는 그 뼈를 보면서 어느 뼈에 살이 많이 붙었나 이걸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은 몇 번 뼈냐고 물어봐요. 자, 제가 굉장히 전 목사니까 이런 것들이 설교 자료가 되는 거죠. 흥미롭게 다가왔어요. 아, 똑같이 감자탕 그 전골 안에 꿇고 있는 그 뼈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몇 번 뼈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어디에 살이 많이 붙었나를 생각하죠.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람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죠. 저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데 우리들의 가슴에 무엇이 있고 우리들의 머릿속에 어떤 지식이 있느냐를 통해서 동일한 것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비전은 똑같이 보고 있지만 그것을 기회로 포착하는 능력이 비전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지식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니 그들의 믿음이 고백이 나오는데 그들의 가슴 속에 믿음이 없을 때, 약속이 없을 때 그들은 보이는 것을 그대로 바라보며 가슴을 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제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허락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이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너무너무 무기력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갈렙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여주시고 그 땅을 밟게 하신 지 45년이 되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것이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85세가 되었을 때 생생하게 그의 꿈을 지금 이야기한, 우리들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늘 일어납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는 어떤 생각이 우리들 속에, 어떤 믿음이 우리들 속에 있느냐에 대한 문제죠. 자, 이제 오늘 말씀,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데는 성실한 비전이 필요하다. 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인지 욕망인지 구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성실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여호수아 14장 7절. 이제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이 말이 그냥 딱 이해가 될 거예요. 같이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 다 같이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자, 상황은 이제 다 이해가 되시죠? 자,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가 묵상하다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저는 다른 성경들을 이렇게 또 찾아보게 되죠. 여기에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의미,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지? 제가 다른 성경을 보게 되었을 때 영어 성경 NIV라고 하는 성경을 보았을 때 이 성실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According to my conviction. 나의 확신을 따라. 아, 성실함이라고 하는 게 확신을 따라 이야기하는 것이 성실함이구나. 언제 우리는 우리의 성실함을 잃어버릴까요? 내가 확신대로 살지 못하고 내 소신을 꺾을 때 우리는 성실함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언제 우리의 소신을 꺾죠?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을 때, 생존의 문제가 하나님 주신 꿈보다 크게 보일 때 우리는 소신을 꺾습니다. 오늘 이 갈렙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준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믿음의 확신을 따라 그가 보고한 것, 이것이 성실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에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단어가 리포트했다 라고 하는, 리포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 대학생 학창시절에 교수님에게 이렇게 리포트를 제출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리포트를 제출할 때 아무도 못 알아보게 나만 알아보도록 리포트를 제출하나요? 아니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도록 제출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방송을 볼 때, 뉴스를 볼 때 리포터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사람이 리포터의 역할이죠. 자, 오늘 갈렙이 모세에게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허락하시면 우리들이 얻을 수 있다, 갈렙이 모세의 귀에 대고 저기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실하게 보고했다는 거야. 연세대 명예 교수인 그 김영석 교수가 쓴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라게 책에 보면 평생 친구였던, 지금 세상을 떠난 안병옥 교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영석 교수가 기억하는 안병옥 교수는 성실했대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적고 있어요. 성실한 사람은 마귀도 유혹하지 못한다. 성실이 깨져서 유혹할 틈이 생겨나는 것이다. 또 성실한 사람은 마귀가 유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버리지 못한다. 하나님이 성실한 사람을 버린다면 남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성실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 없는, 성실할 때 마귀가 틈탈 수 없는 사람, 그것이 성실함이구나. 제가 32년 목회를 하면서 제가 끊임없이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비전을 놓지 않게 해주세요. 목사로서 저에게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비전을 놓는 일이에요.
98년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제 새로 한국에서 이메일 아이디도 또 만들고 여러 가지 비밀번호도 하고 할 때 제가 제일 많이 썼던 말이 있어요. 그게 영어로 비전맨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이메일 어드레스가 비전맨이에요. 그리고 비전맨, 이게 비전맨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쓰니까 아이디가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전맨 1, 2, 3 그래도 안 돼서 샘 비전맨, 킴 비전맨, 비전맨을 무지무지하게 만들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비전, 그리고 제가 98년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설교를 하면서 예배 시간에 이 설교만큼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다루었던 순서를 하나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비전 쉐어링이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꿈을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씀은 20년 전 제가 청년들과 함께 뛰는 가슴으로 그들의 가슴을 뛰게 하려고 전했던 말씀이고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이 강단에서 우리 성도들의 가슴이 뛰게 하도록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다. 제가 2003년, 2004년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이 비전 2020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만나교회에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를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만나교회 비전 선포식을 했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2015년에 우리들이 선포했던 그 비전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다시 보기 위해서 비전 만나 미션 2015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했던 비전을 다시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고 우리 장로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때 우리들이 발표했던 우리들이 선포했던 이 비전이 이렇게 이루어졌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군요. 그때 느낀 단어가 뭐냐면 풍성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2015년에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다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2015년이 지나면서 만나교회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는데 그게 뭐냐면 토요 예배였고 미디어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MMP 우리가 인앤아웃들을 선포한 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를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우리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우리들이 선포한 비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만일 우리들이 확신을 가지고 성실한 마음으로 비전을 선포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그 열매를 우리들이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 열매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비전과 확신을 우리들이 리포트 선포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어주는가.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들이 비전을 선포하는 이 풍성함의 원리 가운데 비전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수고가 따르는 일이다. 여기에 수고라고 하는 말을 기억해 보세요. 제가 리더십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오늘날 문제는 지도자가 꿈을 가지지 못한 것이요. 꿈을 가지고 있어도 나누지 못하는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문제다. 여기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이끌고 온 뭐 큰 지도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한 우리는 지도자다. 꿈이 없는 사람 그리고 그 꿈을 우리의 비전을 나누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여러분 갈렙이 이 비전을 가슴에 품고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45년이 지났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데 비전인데 내가 리포트 선포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45년이 걸렸으니 또 갈렙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회의적으로 받아들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으니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고 수고로운 시간이었겠습니까? 자, 제가 청년부의 시절로 돌아가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98년부터 만나게 청년 사역을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꿈꾸는 것처럼 우리 청년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때는 이렇게 시온성전에서 청년들이 예배를 드릴 때가 아니라 지금 교회 7층 건물이 예배실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할 때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때 청년들뿐만 아니라 일반 어른들 가운데도 그 예배에 찾아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하루는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한 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었어요.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보여주신 게 있는데 만나교회 청년들이 지금 이렇게 시온성전에서 가득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꿈을 꾸게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해요. 좋은 꿈 꾸셔서. 좋은 꿈 꿔주면 좋잖아요. 안 좋으세요? 근데 꿈 같은 얘기였어요. 네, 감사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를 지나갔는데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어떤 자기는 다른 교회를 섬기는 전도사라고 소개를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만나교회 청년들이 시온성전에 가득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 보게 하신 그 환상과 기도를 제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만나교회 청년들에게 그 꿈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에서 저 7층 조그만 공간에서 만나교회 예배당에 청년들이 가득 차 찬양하고 기도하는 환상을, 비전을 쉐어링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 단순히 사람이 모이는 것에 대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 가운데 하나님 만나교회가 젊은이들이 모이는 영적 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거든요. 자, 제가 그 당시 30대 후반이었어요. 지금 20년이 지나서 50대 후반을 가고 있는 제가 그 꿈을 다시 소환해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가. 20년 전 한국교회는 청년의 부흥을 경험하던 때입니다. 지금 청년의 부흥을 경험하기 힘든 한국교회 상황 가운데서 우리 청년 목사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에, 목사님, 지금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청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지금 회사를 가면 사람들이, 직장 상사가, 동료들이 어제 주일날 교회와 같은 위험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 따지고 찾아내는 그런 시대에,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힘든 이 시대에 제가 20년 전 꿈을 다시 소환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이 비전은 지금 우리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확증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꿈을 능히 소환해내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 일인지 알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저에게 주신 꿈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서 그 꿈을 소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만나교회가 개척되고 처음으로 청년들을 데리고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갔어요. 저는 청년들에게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어요. 우리들을 모이게 하신 하나님이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영월이라고 하는 지역, 그 어려운 지역을 우리 청년들이 살렸으면 좋겠다. 1년에 4번 2박 3일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된 분들이 같이 갔어요. 의료팀, 그 다음에 농활팀, 그리고 교회 학교팀, 이렇게 모아서 2박 3일씩 그 추운 겨울에도 그 열악한 교회 바닥에서 잠을 자면서 청년들이 거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영월 지역의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진짜 도움이 되려고 하면 이 청년들이 그냥 2박 3일 오는 게 아니라 주일날 내려와줘야 진짜 교회 학교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아세요? 제가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의 아들로 만나교회 청년부를 맡고 있으니 제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겠어요? 제가 인도하는 청년 예배에 몇 사람이 참석하는가, 사람들은 인원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일날 이 청년들이 오후에 청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영월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에게 굉장히 손해가 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셨죠. 그래, 오늘 네가 인도하는 예배에 얼마의 사람들이 참석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리고 청년들을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20년이 넘게 흘렀어요. 제가 굉장히 놀라운 일을 봅니다. 하나님, 그때 제가 품었던 꿈, 청년부에 이해하게 했던 이 일이 우리 교회 전체에서 이루어지고 있군요. 3년 전부터 우리 교인들이 주일날 인 앤 아웃으로 다른 교회로 흩어져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헌금하고 그 교회를 돕는 일들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군요. 그런데 그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올해 코로나가 터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로 사람이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꿈이 온라인을 통해서 작은 교회, 우리가 돕고 있는 교회들의 온라인 예배, 유튜브에 우리 교인들이 구독자가 되고 그 예배에 들어가서 같이 참여하고 헌금하고 그들을 도우면서 이 온라인상에서 놀라운 영향력들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꿈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심을 제가 보게 하신 것, 이게 풍성함이 아닐까요? 우리들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이 선포했던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갈렙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같으니. 이 말씀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저에게 20년이 지났을지 모르지만 그때와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다시 1998년을 소환합니다. 제가 기획을 하면서 만나기 위해 새로운 일들을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늘 부딪히는 일이 있었어요. 만나교회는 분당으로 오기 전에 저기 송파 천막을 치고 시작했고 송파 성전에서부터 여기에 이사 왔어요. 그때 송파에 계시던 분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송파에 있던 시절에는요,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만나교회는 분당에 있거든요. 우리는 왜 송파의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추억하고 있었을까? 제가 만나교회 청년부에서 청년부가 많이 부흥하고 청년부가 수없이 많은 일을 할 때에 청년부의 회장과 부회장과 임원들이 교회를 다 떠났어요. 목사님, 우리는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 딱 한 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여호수아 4장에 요단강을 건너고 그들이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할례를 받아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며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죠. 우리 인생의 가장 불쌍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민감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민감한 사람들, 새로운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비전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삶의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확신 있게 리포트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위험과 수고가 따르는 일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생생하게 주신 그 비전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어제였어요. 토요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어떤 성도가 저에게 그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마스크를 써서 무슨 얘기인지 들리지 않아요. 제가 그분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분명히 이런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그분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이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 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린 우리의 가슴이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소망을 잃었습니다. 풍성함을 잃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꿈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리포트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 14장 12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그날에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도 갈렙의 가슴 속에 있어요. 그날에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가슴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그 성읍들이 아무리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소환하세요. 풍성했던 그 시간들을 다시 끌어내세요. 그날에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